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사장님들 뒤에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뒤에 계시면 이게 전달력이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텅텅 비었거든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최강수 저기 국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 뒤에 제가 앉아봤는데 안 보여요. 여기가 사람도 머리 때문에 자리 좀 여기 네. 네. 여기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예. 아, 제가 뒤에 앉아 보니까요. 우리 사장님들 머리 때문에 이거 안 보여요, 이게. 예. 그래서 이왕 여기 오신 김에 우리 오늘 또 선택했잖아요. 서울로 가느냐, 분당으로 오느냐. 그죠? 지금 서울로 가신 분도 많고 또 신규 있으시면 또 서울로 가셔야 되고. 그죠? 또 오늘은 또 판매사 도전과정 관련된 시스템 우리 사장님들 또 배우시려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셨고, 자 제가 할 부분은 이제 판매사 결단과 비전인데 우리 이명우 본부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명우 본부장님 혹시 여기 저기 파트너들 계세요? 오늘 파트너도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강의하러 오셨어요. 우리 이명우 본부장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탑센터에서 우리가 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사분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본인 파트너 없어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애텀이 시작한 지도 몇 달 또는 몇 년 이렇게 됐는데 왜 원하는 만큼 성과 또는 직급이 안 될까요? 하는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음속에 또 많이 하실 거고, 아, 내가 몇 달 됐더라, 몇 년 됐더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럼 나는 그럼 성공 못하는 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직급도 안 되고, 그죠? 성과도 별로 없으니까, 그럼 안 되는 거냐? 이러면 어때요?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네. 항상 이제 정답은 이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네. 자, 그 답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명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 요거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형에 처해져 있다. 계획, 목표 없는 인생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나 다름없다. 회장님께서도 이 말을 좀 인용하셨어요. 이게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그 책에 이렇게 했던 말인데, 이제 목표가 이제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왜 성과가 없느냐? 왜 성과가 없는가에 대해서 내가 뭐 소비자가 없다, 뭐 스폰서가 안 도와준다, 파트너가 없다, 뭐 이런저런 돈이 없다, 남편이 반대한다,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한 100가지 되려고 그러면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예. 근데 가장 거기에서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목표가 없는 사업 비즈니스 활동을 해왔다는 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예.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주변 탓을 안 하거든요. 예.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스폰서가 가자 그러면은 옆구리 찔려가지고 가요. 이렇게 찔려가지고. 갈래요? 안 갈래요? 갈래요? 안 갈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갑자기 막,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가재. 그러니까 막,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왜 가야 되냐 하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자기 목표는 없는데, 스폰서는 목적이 있으니까 뭐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같이 일하는 거예요. 예. 끌려가는 거죠. 멱살 잡혀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 성과가 안 나와요. 왜? 스폰서 성과는 나올 수 있어도요. 자기 성과는 안 나온단 말이야. 한 번 가고 말고. 연속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목표가 그냥 뒷동산에 가서, 여러분, 뒷동산에 가서 그냥 약수 터또 오는 것 같은 그런 목표면은 아무나 다 하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주변에 광교산 가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박태수 총장이 좀 아플 때 광교산에 계속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중간에 약수터가 있고 약수터가 중턱이에요. 근데 정상까지는 저희가 몇 번 못 가봤는데 이 정상까지 가나 마나 굉장히 갈등이에요. 왜? 약수터에서 약수 한 잔 먹고 딱 내려가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상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만 갑니다. 그냥 약수터에 와가지고는 약수터 먹고 그냥 앉아있다가 내려가 버려요. 저희 거의 그랬거든요. 근데 아, 오늘은 우리 정상 가보자 했을 때 간다는 게 똑같아요. 애터미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판매사 양성 과정이잖아요. 판매사 양성 과정 때 오늘 제가 하는 이 직급 도전 관련 해서 이 자세 또 이런 강의에 대해서 좀 잘 들어보시고 이걸 애터미 사업에 평생 나의 도전 그리고 파트너 도전 할 때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이 원칙을 가지고. 자, 읽어볼까요? 애터미 사업은 시작. 선택된 사람에게 전달되고 알아듣는 사람이 결단하고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다. 이게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서 탁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다기보다는 이제 이때까지 경험이겠죠. 하나님이 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표나 이런 걸 이제 마케팅 플랜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도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상한선, 그죠? 상한선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걸 딱 생각해 봤을 때 그 지금 본사에서 쓰고 있는 그 상한선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딱 생각나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경험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지혜가 이렇게 딱 생겨요. 이 말이 딱 생각이 나는데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드세요? 잘못 선택된 것 같아요. 스폰서한테 괜히 어? 자 이거 좀 무거운데요? 좀 뺄게요. 자, 선택된 사람들 이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 여러분 제가 이 전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달 우리가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이 애터미라는 게 전달이 돼가지고 저희의 꿈 두 개가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기도드렸던 거. 저희가 애터미 하기 전에 저는 벤처기업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 벤처기업을 정말 좀 그만두고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에 불면증까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시달리는 스트레스 인생. 그걸 15년을 지탱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렇게 돈 버는 거 말고 다른 큰 돈 벌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거 좀 보내주세요. 그런 사업 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한 그로부터 한 6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단식을 여러분 15일 단식 해보셨어요? 15일. 예, 3일도 못해요. 제가 3일 해봤거든요. 머릿속에 피자, 치킨 이런 게 콜라 이런 게 5만 개 다 생각나요. 너무 빨리 3일만 지나봤는데 정말 먹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요. 하루 이틀 3일 제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3일째 딱 되는 순간부터요. 두드러기가 엄청나게 오려요. 이게 독소거든요. 딱정벌레처럼. 아마 우리 그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걸 독소를 빼는 15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굶는 것도 100만 원 주고 해야 돼. 왜 집에서는 못 해요. 단식으로 가야 돼요. 돈 주고 굶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면 어때요? 밥 못 먹어요. 죽 먹어야 돼요. 15일 동안. 한 달 동안 밥을 먹어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제 건강을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 6년 동안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게 애터미예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애터미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선택된 거 맞습니까? 전달됐어요? 그리고 알아들었어요. 세미나 가지고 한번 갔는데 그때 알아듣고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알아듣고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를 한 달 반을 제가 알아본 거죠.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나서 이제 결단하죠. 결단. 뭔 결단이에요? 아 내가 하던 일 집어치우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진짜
빅비즈니스구나. 그죠? 이걸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간과 돈의 결단, 사람에 대한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제 성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집약이 됩니다. 멋지지 않나요? 애터민 사업이? 네. 여러분들도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행동을 하게 돼. 저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파트너한테도 마찬가지. 앞으로 나올 파트너분들, 한국에 있는 파트너분들이든 해외에 있는 파트너분들이.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갔다 왔거든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하와이 갔다 왔는데 사람 사는 거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역만 다르고 말만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거 똑같고요. 추구하는 거 다 똑같고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애터미가 전 세계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해외 사람들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색깔만 다르지, 얼굴 색깔만 다르고 어떤 나라, 지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진짜. 자, 원숭이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아마 보셨던 분도 계실 텐데 계시는 분들 이거 보여요? 아마 여기 잘려서 보일 텐데. 그래서 제가 앞에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앞에 잘 보이잖아요. 자, 이 원숭이 있잖아요. 원숭이 이거. 그죠? 자, 손만 딱 이렇게 쥔 거를 여기 쥔 거를 딱 놓으면 목숨 사는데 이거 못 놔요. 못 놔서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원에 원숭이로 팔려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애터미라는 정말 소중한, 이게 목숨이잖아요. 목숨이 귀한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거 놓으면 되거든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못 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못 놓게 되면은, 애터미를 하는데 진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업으로 특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있는 곳에 자기 시간을 쓰거든요, 사람들은.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해요. 뭐, 세수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이거죠. 직장인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직장으로 가는 거. 그,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늦으면 안 되잖아요.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새벽 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 열러 간다. 거기서부터 스타트 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거기 씁니다. 여기서, 출근, 가게 문 열고, 운동하고, 결혼식 가고, 동창회 가고, 회식 가고, 개모임하고, 취미생활, 김장벌초, 해외여행, 단풍놀이, 자녀 픽업,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외식하고, TV, 영화 보는 것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가지고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 놓고, 애터미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런 분들은 애터미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애터미 그냥 제품 쓰시고 그냥 소비자 모드로 보면 소비자 모드예요. 사업자 모드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왜? 돈 투자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돈 투자한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결단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 왜 새벽 꼭두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해요? 자기 돈 투자했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씩 돈 투자해가지고 본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강이고 뭐고 간에 일단 돈 벌라고 뛰어드는 거 아닙니까?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좋은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자본금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너무 하찮게 생각하더라.
이거부터 한번 반성해보자 이거죠. 자, 사생결단의 네 가지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네 가지 결단.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애터미에 몰입할 시간을 결단해야 되는데요. 자, 이 시간을 결단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어디다 쏟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당 아니면 월급 이게 결정이 돼. 이게 이제 생계하고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두 번째 시작. 애터미를 이제 하는데 우리 성공자분들 보면 초기에 스폰서 스폰서님들 우리 스폰서님들 보면요. 돈 없이 성공했어요. 뭐 신용 불량자였어요. 뭐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이제 그렇게 하려 그래요. 우리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돈 안 쓰고 돈 10원도 안 쓰고 애터미에 그냥 어찌 됐든지 간에 그냥 돈 안 쓰고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보고 돈 투자해 가지고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돈을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돈 써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 10원도 없이 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투자 마인드는 있으셔요. 투자 마인드라는 게 제가 했던 비즈니스는 매덕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하고 또 아니면 자영사업자들. 그죠? 어떤 분이 그냥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게를 한번 해보겠다. 남편이 퇴직했으니까. 가게를 하는데 남편 퇴직금 4천만 원 가지고 해보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던 사람이 말렸어요. 아우, 그거 왜 하시냐고. 자기가 이게 이제 로망이다 그러면서 막 했어요. 막 커피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망 있잖아요. 제발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망했죠, 당연히. 예, 망했어. 망했는데,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싹 털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2년 동안 고생하고 했는데, 아이고,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집이, 거기가 뭐 추루스도 하고 커피도 팔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갔어요. 가서 이제 열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이고, 잘 왔대. 그리고 왜요? 잠깐 앉아있어요. 화장실 가야 된대. 뭐요? 화장실도 못 가고 있었는데, 혼자서. 예? 그거를 감옥에 2년 동안 그 가게 감옥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 4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이고 안 해. 아이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잘 됐다고 그냥. 그럼 딱 털더라고. 애터미에서 4천만 원 만약에 여러분들 뭐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천만 원 날렸대. 어떡하겠어요? 뭐 난리 나겠지. 스폰서한테 뭐 내놔라 하든지, 뭐 회사에 가서 뭐 피켓이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인식이 그렇다는 게 그거는 사업이고 애터미처럼 우리 월 5천만 원 1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업으로 안 보는 거예요. 사업으로 안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수천만 원씩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종잣돈. 예? 제품 좀 사가지고 좀 이렇게 가지고 있을 종잣돈도 마련하지 않고 생활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업을 한 번에 부업방 장사라도 해보신 분은 종잣돈 가지고 해요. 세 번째 시작.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이제 뒤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거. 애터미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제품 애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원래 안 먹던 해모임 한번 먹어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좋으면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괜히 돈 투자하는 것 같아. 괜히 돈 쓰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한두 번 먹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활비에서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해모임까지 먹으면은 또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계산에 안 서 있으면. 그러니까 제품 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소비자 수준으로 제품 애용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네 번째 시작. 요거는 뭐하고 관련 있을까요? 시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시스템은.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는 결단. 그죠? 이게 시스템에 오냐 마냐. 물론 귀찮다, 안 귀찮다 이것도 있겠지만 시간을 낼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오늘 같은 시간도 만약에, 그죠? 오늘 같은 시간에 만약에 누군가가 집에서, 야, 집안에 회식 있으니까, 집안에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가자. 결혼식이 있으니까 가자.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다 빠지라는 게 아닙니다.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그랬을 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애터미로 여기 올까? 아니면 그 결혼식에 갈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게 문 열어야 돼요. 일요일 날 제일 장사가 잘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설날도 안 가요. 설날 때도 안. 설날 때 부모님한테 전에 저희 대목이라서 못 가요. 그래. 설날 지나고 갑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애터미는 안 와요. 왜? 아우, 제가 결혼식 있어가지고요. 스폰서님. 저는 못 갑니다. 딱 찍힌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공자로 가냐? 실패자로 가냐? 자, 이 네 가지를 뭐 해야 된다? 사생결단 하셔야 돼. 사생결단, 예? 그럼 결단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한다.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애터미 사업은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비즈니스다.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뒤로 내려가죠. 뒤로 내려가는데 자꾸 뒤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네, 굴러 떨어져 버려요. 굴러 떨어져 버려요. 조금 버티다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그럼 확 하면서 내려가 버린다면 추락해 버려요. 이게 우리 직급 도전입니다. 직급 도전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된다고. 이 직급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 있어요.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스폰서가 한 번씩 끄잡아 당겨요. 빨리 올라오라고. 그럼 한 번 또 올라갔다가 또 쭉 내려가. 이런 행태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단계들이 있습니다. 에리닝부터 해서 세미 판매사, 수동 판매사, 오토 판매사, 세미 리더스, 리더스, 로얄 리더스, 크라운 리더스 쭉 이렇게 있죠. 이 목표를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시고 저걸 올라가시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지 않으면 한 계단씩 못 가요. 한 계단 올라왔다 쳐도 그 윗단계 올라가시려고 그러면 또 한번 또 결단하지. 계속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단의 어떤 뭘 결단해야 되느냐는 다 달라요. 각 단계마다. 근데 방향은 똑같아요. 방향은.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직급 도전 원칙입니다. 첫 번째, 저 위에 큰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본인의 선택으로 도전 결정. 나의 도전. 왜 나가 빨간색일까요? 예. 네. 저게 안 되면은 스폰서가 가자 그럴 때 괜히 간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스폰서 도전인데 내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내가 고생하고 있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도전이라는 거 아까 뒷동산 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힘들거든요. 좀 하다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판매사라도. 하다가 잘 될 때는 아이고 뭐 내가 잘해서 된 것 같죠. 근데 하다가 좀 중간쯤 내가 매출이 안 올라와. 안 올라오고 뭔가 포인트가 잘 안 맞아. 그러면 어때요? 원망이 딱 시작되네. 저게 안 되면. 내 도전이 아니면요. 다른 사람 원망을 하게 돼요. 아우, 우리 파트너들 왜 이리 안 움직여? 이런 거. 그죠? 스폰서님은, 왜 포인트 또, 요것밖에 안 내려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2번, 3번, 4번을 다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1번부터 잘못되면요. 그냥 말짱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 선택이 아니고, 스폰서가 처음에는 못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세를 유지하시라는 게, 이 자세를 알고 계셔야 되네요. 두 번째, 시작. 정기적인 직급 도전. 자, 어떻게 됐든 스폰서님하고 한번 해가지고 이제 판매사를 갔어요. 갔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을, 이제 내가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스타트에 판매사의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스타트 한 거라 그랬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기적으로 그 직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스폰서한테.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까 이명우 본부장님이 이야기했죠. 보름에 120에서 150 정도 포인트가 일어나는데 보름에 250은 아닌데 150 정도 일어나는데도 그 멍하니 있다잖아요. 그런 분한테 스폰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장님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하면은 와이프를 막 건드려 아니라고. 아니 아직 안 해. 250 돼야 가지. 예? 막 이렇게 와이프를 비도 안 오는데. 자,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한번 갔으면 됐지. 아이고 이제 그러면서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직급 도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좀 내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갔을 때 좀 힘들어도 그래도 한 달,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가야지 아니면 한 달 반에 한 번 가야지 두 달에 한 번 가는 걸 제가 좀 추천 안 드려요. 왜? 좀 너무 멀어.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 반 만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한번 스폰서님 좀 가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능력만 생각하면 절대 애터미 사업에서 직급 도전을 할 수도 없고요. 직급 도전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 도움이 필요하느냐? 파트너도 아니고 스폰서 도움이에요. 스폰서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스폰서님은 또 철떡까지 또 그걸 믿어요. 아 이분은 한 달에 한 번 가려고 하는구나. 능력에 대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려고 하는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스폰서분이 자기 계획 속에서 코어로 이분을 한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자세를 봐요. 자세를. 자, 정기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시작. 자, 당연히 정기적으로 갔나 그러면 스폰서하고 그죠? 스폰서분이 끼어 넣겠죠. 그죠? 제가 이번에 팀장 가는데 제가 이번에 국장 가는데 제가 이번에 본부장 가는데 그분 그 판매사분 이번 차수에 가시는 차수 아니에요? 그분 집어넣으세요. 본부장님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국장님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뭔가 시너지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자, 요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가고 난 다음에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자세가 안 된 사람은요. 아이고 스폰서님 이번에 괜히 갔어요. 이번에 힘들었어요. 아이고 다음에는 다시는 안 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세가 안 된 사람들은. 근데 자세가 된 사람들은 좀 힘들었지만 스폰서님 어쨌든 제가 다음 차수 돌아올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이다 한 달 반에 한 번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 제품들 조금 소진하는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저와 같이 좀 띄워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이 후원에 대해서 이걸 하셔야 된다고. 파트너분들 나머지 소비자분들이나 파트너분들하고 열심히 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되신 분들이 계속 직급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아시겠죠? 제가 수위 조절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은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 새싹들이. 근데 예, 수위 조절을 해요. 더 나가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판매사 도전 시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이병호 본부장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지금. 자, 한쪽 마인은 스폰서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죠.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왜? 해준다 그랬대. 스폰서가 해준다 그랬대. 한쪽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한쪽만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왜? 구조적으로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판매사 가는 순간에 그 스폰서의 대실적이 딱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포인트 지원이나 어떤 다른 후원은 몰라도 포인트 지원이나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 라인을 잡기가 힘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 스폰서가.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예?
네 줄, 네 줄, 좌는 네 줄이고, 뭐, 우는 네 줄이고, 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포인트 왜 이것밖에 안 내려주나요? 지난번에는 뭐, 50만 포인트인데 왜 이번에는 30만이에요? 여러분, 스폰서의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안 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원래 좌우 라인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계획을 잡고 하시는데 스폰서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감사하죠. 원래 내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게 내 사업 아니에요. 아까 나의 직급이라 그러잖아요. 자, 원칙이 내가 좌에 250, 우에 250 하는 건데 스폰서님이 내가 팀장도 가고 하니까 조금 도와드릴게 해서 포인트를 내려줬어.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자, 여기서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스폰서님 팀장 가는 거야. 나가 없으면 팀장 못 가지? 이제 이 생각에서 시작해서 스폰서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이번에 얼마 내려줄 건가? 이제 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 지난번에 50만 내려줬으니까 이번에도 50만은 내려줄 거야. 뭐 좀 더 70만은 내려줄 수 있을 거야. 혼자 생각하다 30만 딱 되면은 뭐야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남의 사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에서는요, 스폰서가 안 내려줘도 내가 계획 세워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밑에서 받쳐줘서 스폰서가 직급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밑에서 받쳐줘서, 스폰서들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스폰서분도 자기 직급을 도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고, 나도 내 직급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서로 윈윈이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득 본 게 아니고, 나도 좋고, 스폰서도 좋은 거예요. 윈윈 정신, 여러분. 윈윈. 예. 서로 좋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안 좋아요, 그러시면요. 하시면 안 돼요. 예. 직급 도전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피해보는데? 그러놓고 스폰서 원망을 해요? 왜 남의 사업을 해줘요?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자, 내가 밑에서 받쳐줘서 스폰서 직급된 게 아니고, 내 사업 내가 한 거고, 스폰서 사업 한 거고, 서로서로 맞춰가지고 윈윈 한 겁니다. 이거를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괜히 직급 가서 힘들고 돈도 안 돼요. 이런 불평불만을 스폰서한테도 하고, 내 파트너한테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힘들다고. 자, 스폰서한테는 상담 차원에서 내가 좀 이런 저런 식으로 했더니 조금 요즘 좀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내 파트너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요, 내 사업 이제 그로부터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왜? 그 말 들은 파트너들이 그런 비전 가지겠어요? 우리 스폰서가 판매사 갔는데 돈도 안 되고 힘들대. 그러면 나도 그럼 판매사 안 가야 되겠다? 그럼 내 밑에 판매사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다 싹을 잘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말들을 수시로 하시는 분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이걸 해야 되는 말인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 분당 여기 나가셔가지고, 대로변에서 소변 누고 대변 누시는 분 있어요? 길거리에서? 없잖아요. 때와 장소가 아니잖아요. 장소가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대로변에서 소변 누고 대변 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들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지우고 우리 파트너분들한테도 이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거를. 예. 자, 직급 도전 성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냐? 아니라고요. 모든 사업자의 능력의 합이에요. 예. 합해지는 거예요. 현재 환경, 내 돈이 얼마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뭐, 네트워크가 얼마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래 가능성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판매사 하실 때 사람을 쫓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사람, 소비자도 만들고, 그죠?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도 이렇게 봐요. 보는데, 내 명단에 적었던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나하고 뭐 몇십 년 직이니까 정말 앱솔루트 하나 사주고 뭐 회원 가입도 해주고 내가 초대하면 초대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잘 안 돼요. 내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아유, 이 사람이 뭐 될까? 했던 사람, 그냥 기대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이 의외로 나 이 사람한테는 그냥 거절받으러 가야지 생각했던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긍정적인 경우도 있고요. 주변에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제품만 썼어요. 그 저희가 매 설날 추석 1년에 두 번 내려갔는데 갈 때마다 앉혀가지고 사업 설명했습니다. 이래서 애터미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나는 미용실 해가지고 1,000만 원 벌겠대. 미용실 했거든요. 미용실에서 1,000만 원 벌 테니까 그냥 니네들은 애터미에서 1,000만 원 벌으라 해서 우리가 애터미에서 1,000만 원 벌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앉혀놓고 우리가 이제 이래가지고 월 1,000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관심 좀 없나 그러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나는 뭐 관심 없다 이러는데 뒤에서 누가 손을 번쩍 들어요. 딱 봤더니 최수민 국장이 그때 26살이었어요. 뒤에서 구석에서 나 듣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외삼촌 저 월 1,000만 원 벌고 싶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네가 월 1,000만 원 벌고 싶냐? 미술학원 강사인데 뭐 120인가 130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월급이 5만 원 오르더래요. 5만 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차도 사고 뭐도 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는 이게 월급쟁이 해가지고 그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외삼촌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 1,000만 원 번데 월 1,000만 원 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월 1,500 이렇게 벌었거든요. 1,000만 원 버니까 저거 하는 게 훨씬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진짜 똑똑한 거죠. 딱딱 돌아가는 거지. 누나한테 3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최수민 국장이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국장도 되고 이제 좀 있으면 리더스 되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줄줄이 따라 나온 거죠. 내가 하라 그럴 땐 안 하고. 미래 가능성 여러분들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하다 보면요 다른 데서 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임병구 크라우마스터 있죠. 그분도 옆에서 듣다가 옆에서 그냥 팔짱 끼고 듣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예. 혹시 주변에 누가 옆에서 듣고 있나 하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 진짜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서 카페 갔는데 이분한테 열심히 하는데 옆에 손님이 관심 가져가지고 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 옆에 듣던 사람이. 자, 안 해도 돼요. 아, 나 애터미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말 자꾸 하지 말고, 꼭 해내야 되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일말에 있잖아요. 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뭐 때문에 해. 누구 도와주려고 해. 뭐, 이렇게 해. 그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풍덩 안 뛰어들어요. 수영장에 풍덩 안 뛰어든다니까. 뛰어들면은 코에 물들하고, 눈에 물들하고, 귀에 물들하고, 싫거든요. 근데 그게 간절함이 없으면 안 뛰어든다니까요. 이 뛰어들어야만 뭔가 성과가 나오는데 이게 참 비밀이에요, 여러분.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체면 있잖아요. 뭔가 그것 때문에 안 해요. 그 회장님께서 그러잖아요. 개나 줘버릴 체면. 그 개나 줘버리라 그랬어요. 그거는 자존심, 그죠? 자존심, 체면 이거는 개나 줘버리라 그랬어요. 왜? 진정한 자존심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반대했던 사람 그렇게 막 다단계한다 이러면서 막 소문내가지고 막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정말 뭐 야 나는 박정수 임페리얼 알죠? 야 하루에도 몇 번씩 너 같은 애 오는데 아우 귀찮아 자기가 정말 칠했던 누나 언니가 정말 그 언니는 내가 하면 뭐 사줄 거야 기대하고 갔는데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30분을 울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래 두고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마지막 자존심을 확 그죠? 버리게 만드는 이거예요. 이거. 자 판매사 도전 이후에 재고 파악 꼭 하시고요. 재고 파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내가 판매사 도전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제품도 사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죠? 제품 체험하고 전달 미팅에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협력자분들한테 감사 미팅 자금 보답 해주셔야 되고요. 관심 사업자는 꼭 시스템으로 초대를 하셔야 되고요. 상위 직급 계획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역경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걸 봤을 때 클라이머가 있어요. 끝까지 올라가시는 분, 우리 산악인들, 그죠? 우리가 산악인까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는 어떤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한 2, 300 되면 쫙 쉬는 사람이죠. 아, 너무 좋아. 딱 내가 원했던 수입이야. 그러면서 딱 가정주부 모드, 소비자 모드로 딱 전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캠퍼에 저기서 딱 얼어죽는 거예요. 얼어죽거나 딱 굴러떨어져요. 예. 그리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퀴터 그만두시는 분들이. 예. 자, 우리는 이 역경지수가 높아야 된다. 애터미 퀴터의 징조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제품, 시스템 이런 게 계속 걸려요. 계속 그게 돼 불평불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저 사람이 이래요. 저 스폰서가 이래요. 저 파트너가 이래요. 뭐가 어째요 저째요. 그죠? 제품도 뭐 이거는 좋은데 저거는 이래요. 그 시스템도 아 저기는 왜 자꾸 그런지 몰라. 왜 일요일날 뭐 시스템을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하나를 계속 이렇게 마음에 자꾸 안 드는 이야기 불평불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두 번째 장기간 사업 목표를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라 그래. 목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왜 간절한 게 없으니까 이게. 퀴터가 있잖아요. 퀴터들이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그만두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또 생각해요. 착각을. 목표를 안 세우거든요. 그리고 안 할 이유가 많아지죠. 안 할 이유. 남편이 뭐 이래요. 애가 뭐 학교 들어갔어요. 뭐 부모님이 아파요. 뭐 어째요, 저쩌요. 여러 가지. 그죠? 저도 만약에 안 할 이유 되라 그러면 한 30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애템을 안 할 이유, 여러 가지, 진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죠? 아유, 뭐, 분당까지 20분인데, 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왜 센터가 없어요. 이런 거. 이유 되려고 그러면요. 모든 게 이유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그때부터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주변에. 예? 자, 이런 분들 보면 조금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퀴터의 운명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죠. 차라리 몰랐으면은, 애터미를. 애터미 차라리 모르면요.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요. 그게 차라리 낫지. 근데 알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나면요. 어떤 형벌을 받냐면요. 다른 사람도 성공하는 모습들을 자꾸 봐요. 그러면 너무 마음에, 아, 내가 그때 할 걸. 제가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요 총장님보다 먼저 알았어요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알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하다가 알아보다가 뭐 그만뒀어요. 뭐 그때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대전에 어디 뭐 거기도 가고 회장님 잘 계시죠? 막 그래요. 그때는 회장님이 진짜 가까웠거든요. 회장님이 진짜 가까웠어요. 회장님도 뭐 별 적어 없고 초창기에 뭐 50명, 뭐, 100명, 이렇게 앉혀놓고 했는데, 너무 가까웠잖아요. 회장님 잘 계시죠? 막 그래. 뭐, 전 또 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 아유, 참, 늦었죠? 또 그래요. 사장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왜? 지금 초창기인데, 애터미가. 이거를 못 봐요, 이거를. 예? 자, 노동의 소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분은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점점 현실이 안 좋아지죠. 왜?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저도 지금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45세 때 시작한 게 55세가 되었어요. 점점 이제 좀 65세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성공자분들 지금 가시면 60대, 70대 분들 많거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부산에서 올라오고요. 대구에서 올라오고요. 버스 타고 그 곡도새벽 밥 먹고 원데이 세미나 한 번도 빠지면 올라와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내려가면 한 시간 반 정도 막혀도 두 시간인데 두 시간 반, 세 시간, 세 시간 반 또 내려가야 돼. 그럼 밥 먹게 도착한다. 그 체력, 아 내가 65세 돼가지고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분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건강, 사회적 관계 점점 나이가 들면은 내려가요. 그리고 부자가 될 기회와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어? 애터미 바뀌어서 여러분들 월 천만 원, 뭐 아니 뭐 월 1억, 아니 뭐 월 천만 원, 500만 원, 60세, 70세 돼가지고 그렇게 벌 수 있어요?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이죠,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난을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가난을 대물림해. 물려줄 건 없고 내가 가난을 물려주겠다. 부모가. 여러분, 이게 물론 가난한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을 여러분 뭐 가난이라기보다는 뭔가 풍족하지 못한 거 이거를 기회가 왔잖아요. 애터미라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이유로 내가 어떤 나약한 생각 아니면 애터미를 잘 못 보는 생각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기회가 탁 지나가 버렸어요. 탁 지나가서 아예 다음에 또 기회 오겠죠. 여러분 기회 안 옵니다. 왜? 그걸 제가 왜 아냐면요. 제가 애터미 지금 10년인데 5년 거절했어요. 그럼 애터미 안 지는 몇 년 됐어요? 15년 됐잖아요. 그 15년 동안에 노정구 윤은주 단장님 외에는 저한테 애터미 하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자 그런 기회 잘 안 온다고요. 지금 마지막 유일한 기회입니다. 최고의 기회고. 자, 아까 이것도 나왔죠.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느리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멈추는 걸 이제 염려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아유 내가 진짜 때리치고 싶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애터미 하시다 보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75%.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75%예요. 통계상으로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25%. 근데 그 75%를 다 떼버리면 그죠?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싫어요. 저것 때문에 싫어요. 저 사람 떼주세요. 이 사람 떼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겨울나무 딱 돼버려요. 좀 있으면 겨울 가로수 한번 보세요. 싹 다 잘라가지고, 요렇게 딱 서있어요. 진짜요? 네트워크가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풍성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자, 중간에, 정말 나가게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아까 퀴터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시 애터미로 팔 수 있게끔 애터미 같이 팔 수 있게끔 이렇게 돌리는 그게 우리 리더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질 사람을 다시 건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예요. 갈 사람 가라 이게 아니고 예. 자 조직 성장 3지표가 있어요. 소실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1번 시작. 네, 신규 회원 가입수예요. 신규 회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신규 회원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줄어드는, 이제 탈퇴하는 숫자하고 줄어드는, 이제 신규 숫자하고 이게 합해봤을 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밑변이 계속 늘어나는, 멤버십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여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작. 네,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자 수로 소실적 기준은 여러분, 체크를 해보세요. 누구누구가 왔고 몇 명이냐 그래프로 쭉 그려가지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정체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는 20명까지는 해야 되겠어. 연말까지는 우리가 20명 맞춰보자. 근데 이게 배가의 법칙이 딱 나와요. 저희가 한 20명까지 소실적 기준 20명 모으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저희가 목표를 세웠을 때 이게 한 23명 되면은 그 다음 달에서 18명 되고, 그죠? 겨우 맞춰놨더니, 또 18명 되면, 아, 또 20명 미치네? 그럼 또 한 23명 됐다가 17명 됐다가, 예? 왔다 갔다. 그럼 이게 되는 거야, 안 돼? 10몇명 되면, 아유, 이제 말자? 이래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어느 한순간, 20명까지 모으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 28명이 탁 되더라고요. 28명 딱 되니까 그 다음에는 떨어져도 24명, 올라가면 29명,
내려가도 25명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20명 넘어갔죠. 그러더니 몇 달, 8개월 정도 만에 20명 정도 모았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40명 딱 되더라고. 40명. 그러고 한 몇 달 또 지나니까 80명 딱 돼버려요. 진짜로. 80명이 100, 뭐 100명, 120명, 15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있죠. 그 임계점.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는 자 20명 정도, 소실적 기준으로 20명 정도가 계속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오토팀장에서 국장 돼 있을 겁니다. 국장. 그걸 한번 최초 목표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 시작. 후원수당 등급이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3대 30, 7급에서, 그죠? 7급에서 우리가 7, 8등급은 없다 치고요. 7, 6, 5, 4, 3, 2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3대 30이냐, 7대 70이냐. 하, 내가 3대 30인데 70대 70을 내가 꼭 이번 차수에는 한 3번은 맞춰봐야지 이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5번은 맞춰봐야지 절반은 내가 70대 70을 가야지 이 목표를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런지 지금 눈 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애터미 뿌리는 얼마나 깊이 잘 박혀 있는가. 예? 자, 이게 평상시에는요, 잘 몰라요.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는데, 얼마나 깊게 박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확 뒤집어 버리면요, 여러분들, 뿌리가 약하면 쑥 빠져버려요. 이게 뭐야? 코로나예요, 코로나.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 같이 한번 뒤집어 버리면요, 네트워크 한번 탁 뒤집어 버리면 쑥 빠져버린 사람이 있고, 그래도 단단히 붙어가지고 쭉 자라는 라인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명심하시고 꼭 시스템에, 사람들의 시스템에 붙어 있게끔 해줘야 뿌리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직급 도전이잖아요. 직급 도전을 해야 여러분들부터 해서 파트너분들 직급 도전을 계속 시키고 해야 이 뿌리가 계속 자라나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빨리 오토판매사 되기 위한 후원 팁입니다. 소비자 그룹을 많이 만들자. 예? 자, 보름에 100만 팁입니다. 보름에 100만.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이게 뭐냐면 파트너들이 일으킨 거 말고 내 자가 소비하고 내 소비자 있죠. 내가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 축적시켜 주셔야 돼요. 그 소비자들을 계속 축적시켜 나가시다 보면은 거기에서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분들도 사업자로 또 키우시고 그분이 한 30만 포인트 하던 소비자였어. 근데 사업자가 되어버렸어. 그럼 빠졌죠. 그죠? 그러면 그 30만 PB를 또 할 수 있는 소비자를 또 만드시는 거죠. 계속. 저희 한 10년 동안 계속 끌어 모아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빠져나갔죠. 지금도. 근데 또 계속 모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보름에 100만 PB의 기적. 여러분 이걸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자, 100만 PB만 하라는 게 아니고 100만 PB에서 여러분들께서 스타트를 하면 판매사 가실 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월 1000 되고 2000 되면은 여기에다 플러스 포인트 더 여러분들 넣어줄 수가 있죠. 왜? 여러분들 수당이 많아지니까 일정 수준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급 갈 때. 여기서 더 나가면은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미션. 네. 보름에 100만 PB 정도는 내가 주물러 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서 아까 이명호 본부장님께서 좌에 한 명, 여러분들 판매사 갈 때 250, 250 딸랑 해서 가는 것보다는 누구 한 명을 세미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포인트가 있으면요. 보낼 수가 있어요. 보낼 수가 있다니.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되는 거라고. 마중물을 아끼면은 펌프의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중물을 마련해가지고 파트너 키우는 데 써보세요. 아유, 그 배팅 아니에요? 포인트 막 이렇게 막 부담돼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막 또 막 하라 그러고 막 그러면 그 배팅 아니에요? 배팅이잖아요. 배팅 아니에요? 막 파트너들한테 막
해모임 내 세트로 사라 그러고 막 이러면은 여러분 해모임 내 세트 사는 내 세트로 그 네 개로 한 세트 사라고 하는 게 배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만 살라 그러는데 하나만 살려는 사람한테 네 개 사라 그러면은 배팅이 아니에요? 배팅이에요 그거. 왜? 하나만 사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네 개 사라고 했어. 그거 배팅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 그러니까요 이게 종이 안 장 차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배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분의 자세가 돼 있는 분은 도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해모임 4개 사라고 했다고 배팅이래. 집에 제품 엄청 많대요. 어떻게 했어요? 해모임 4개 있대. 나 하나만 하나 그냥 먹을 건데. 그렇다고요. 소비자 만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기본 재고라든지 이런 거 사가지고 내가 한번 같이 뛰어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무슨 배팅이에요? 그게.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 집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책장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쫙 다 채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다 못 채워요. 왜? 후리샷 되잖아요. 제품 채우다 보니까 판매사 갔어. 그 다음 차수에 쉴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조금 더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막 만들다 보니까 쑥 또 나가. 그러니까 또 채워. 3개월 걸렸습니다, 여러분. 3개월. 이거 책장 채우는데. 우리 기본 재고 딱 만드는 데까지 3개월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안 하고 자꾸 깔짝깔짝깔짝 거리니까 안 크는 거죠. 내가 안 크는 거예요, 여러분. 챌린지를 하세요. 챌린지. 여러분, 챌린지. 여러분, 제품을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데 그냥 나왔겠어요? 그냥? 팍, 이 제품 하나가 나가는데 얼마나 고민 다 하면서 사람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우린 여기에다가 좀 앱솔루트 좀 이야기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해모임도 나가고 막 앱솔루트도 들어가고 막. 이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들 쑥 들어가고요. 어느 날은 꽝이야. 그냥, 아이고, 뭐. 계속 뭐 이야기만 들어주고 왔네 하는데 나가려 그러는데 그때 카탈로그 준 거 있지 하면서 동그라미 막 쳐가지고 이거 좀 줘 해가지고 제품이 쑥 또 나가버려. 또 어떤 분은 그냥 놀러오세요 해가지고 요 뒤에 제품 있는 쪽 딱 바라보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딱 하니까 계속 뭐 좀 쳐다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야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왜요? 저기 동그란 거 그거 뭐예요? 여기서 팩트 있잖아요. 팩트를 딱 이렇게 딱 세워놨었거든요. 계속 그 사람은 그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을 보게끔 앉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담고, 저거 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10몇만 원이니까, 부자 된 것 같아요 하면서 가져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면요, 여러 가지 생각,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배팅하면 배팅 딱 해놓고 깔고 앉는 거예요, 제품을. 소비자 만들 생각 없었으니까 해서 직급 가고 끝. 그게 배팅이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배팅이잖아 했을 때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도전할 생각이었으면 그 배팅 아니라고. 아시겠죠? 소비자 그룹 많이 만들고 생장점 찾아서 후원하시고요. 매출이 일어나는 곳에서 살자. 이게 연결되는 거죠. 생장점이 있는 곳이 매출이 일어나요. 조금의 매출이라도 일어나는 이게 장소, 지역, 횟수, 비용 이런 거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 매출이 옷가게에서 일어나든 식당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거기로 계속 가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가 대전이고 예를 들어 여러분 분당인데 대전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독도야. 독도에서 일어났어요. 예? 군인이 막 사고 있어. 어떡할래요? 배 타고 가야죠. 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울릉도도, 제주도도, 여러분. 제주도 계셨던 분이 제주도에서 비전 보고 나니까 어때요? 나 육지로 가야 되겠으면 이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매출이 여러분들, 자, 판매사도 마찬가지지만 리더분들, 자기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분석돼야 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안강호 본부장님 여기 지금 안 계시는데, 야, 안강호 본부장님이잖아요. 인도네시아 지금 잘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한 달 거기 사셨어요. 원래 인도네시아에 사셨대요. 근데 이제 오셨는데, 그때 우리는 가도 뭐 한 3박 4일, 5박 6일, 뭐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있다 와버리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안강호 본부장님. 거기서 한 달 살아버려.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에 목숨 걸자. 예. 자, 여러분, 제가 초대 중에서 석세스 아카데미, 아까 석세스 아카데미 숫자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초대를 막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초대, 한 번 딱 왔을 때 참 이렇게 효과를 딱 제대로 많이 본 초대가 뭐냐? 석세스 아카데미더라는 거예요. 석세스 아카데미. 여러분, 그것도 오로스로 초대하세요. 오로스로. 처음 만약에, 근데 한 번 가줄게 하면요, 오로스로 초대를 하세요. 오로스로. 왜? 거기가 메인이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석세스 아카데미로 여러분들 파트너를 초대했듯이 파트너의 파트너도 초대를 해주러 다니셔야 돼.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초대를 해주러 다니셔야, 그래야 조직이 커집니다. 자, 애터미 사업은 뭐 하는 사업이다? 시작. 네. 성공의 도구를 찾는 사람을 찾는 사업이에요. 성공의 도구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을 걸, 내 주변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생각이 변합니다. 저도 원래 성공의 도구를 찾곤 했었는데, 애터미는 아니야. 애터미는 아닌데, 내가 성공하고 싶어. 이런 분들 있다고요. 그럼 그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아, 저분은 성공의 도구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직은 그분 입장에서는 애터미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하다 보면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정말 찐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파트너가 먼저 돈이 되게 하자. 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판매사야. 한 번씩 가는 판매사야. 판매사인데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 한 분이 나도 판매사 한번 가볼래 하면서 손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트너는 나한테, 자, 내가 판매사 가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쪽에, 예? 이쪽에 하면 도와주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도와주실 분. 여러분들 파트너 사장님들 잘 기억하세요. 이분들. 근데 도와주기 좀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다 포인트 넣으면 전부 다 후레쉬아웃이죠. 그죠? 전부 다 후레쉬아웃이잖아요. 여기다 넣으면은 250이 300이 될 수도 있고, 여기 50만원 도와줬어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300만으로 내가 맞아. 그러면 내 수입이 더 늘어나죠. 그죠? 또 이럴 수도 있죠. 이 파트너가 그렇게 도움 받지 말고 그냥 다 됐을 때 가면 나는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여기 250, 500 되니까 그냥 오토판매사 되는데 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포인트 나가게 하냐, 어? 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장님 좀 천천히 가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유, 사장님 안 돼 있잖아. 여기 구멍이고 여기도 좀 포인트 모자라가지고 아직은 아니야. 에? 파트너님 아직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끄잡아내리는 스폰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분은요, 아까 제가 보름에 얼마 하라 그랬어요? 자기 100만 포인트 정도 마중물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게 부담돼가지고. 이분이 판매사만 목적으로 하면은 250대 250이 딱 좋아. 그냥, 어? 여기서 그냥 딱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그것만 목적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자, 오토판매사가 목적인 사람은 오토판매사가 될 수 안 돼요. 오토판매사가 안 된다니까 팀장을 가셔야 돼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셔야 오토판매사, 상하반기 오토판매사가 돼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누구 한 명이 일단 스타트를 끊어줘야 돼요. 이분이 판매사 갔어요? 그럼 이분 밑에 또 나옵니다. 이런 분하고 똑같이. 그럼 또 나와. 그럼 하다 보면
여기가 750, 1000만 넘어가는데 여기가 250, 300밖에 안 되지만 이분 키우는 그 노하우대로 하다 보면 여기서 이분이 내 파트너를 또 키울 수가 있다고요. 이 노하우를 가져가야만 내가 여기서 그 노하우를 가져가야만 여기 사람을 키울 수가 있다고요. 이 파트너를 키우는데 공력을 들이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해서 그 사람을 키우다 보면은 나는 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로부터 조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커지면요. 조금 내가 신경을 더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소실적으로 더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원리라고요. 그러다가 여기가 그러면 대실적이라고 계속 대실적 될 것 같아요? 계속 시소 탑니다. 여기가 대실적인데 여기서 또 더 크게 나오고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분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여기가 대실적이라고 딱 쌩 까다가 여기가 대실적이 돼버렸어. 자기가 팀장을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여기는 판 만들어놨어요. 이분들 쌩 까고 있다가 이분들한테 혹시 판매사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래요. 누구신데요? 왜요? 세미나 가도요. 쳐다도 안 보고 예? 해모임도 하나 안 주고 여기만 딱 줘. 그것도 보는 데서. 예?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대실적도 오고 소실적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판매사 팀장이 무슨 대실적 소실적 가린다고. 답답합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소실적 대실적 여러분들 절대 가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큰 조직으로 갈수록요. 여러분들 후원수당 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후원수당이 아니고 직급수당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와 맞춰야 되는? 사람하고 맞춰야 된다고. 그랬을 때 대실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인심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직급 못 갈 수도 있어요. 이쪽 매출은 엄청나게 큰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리더십 마음속에. 예? 자, 판매자 도전 과정은 250 맞추는데 급급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사람 찾는 거예요. 사람 찾는 거. 예? 세븐코아 어떤 생장점이 누군가 이걸 찾아다니는 거지 거기에 부가적으로 내가 판매사라는 목표를 가져야만 뛰거든요. 이런 판매사라는 목표가 없으면 어때요? 아까 이명호 본부장 이야기했잖아요. 전화 오면 전화하고 예?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오면 주문해주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손발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세 명이 누군가 자, 한 명은 있는데 없어. 퀘션마크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계속 생각하세요. 이 사람 누구로 할까?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 채워집니다. 이게 저희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표 이게 목표라고요. 여러분 이 목표 예? 세븐코아를 완성하고 나부터 해서 7명 완성시키자. 그래서 저분들이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이런 판매사 도전하실 때 저거 오토판매사 가시면서 저분들을 딱 만들어놓으면 그분들 평생 가는 거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냥 250 아이고 맞췄네 이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하다가 예를 들어 한 10일 정도에 250이 딱 맞춰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면서 딱 손 딱 놔버려. 그 다음에 포인트 올리려고 하면 야 16일부터 맞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잘 끝났다고. 그러면 조직 다 망가집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도 올리셔가지고 파트너를 키우셔야 돼요. 자, 김홍신 작가 요거 읽어보고 마칠게요. 겪어보면 안단대요. 시작. 굶어보면 안다.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코 막히면 안다.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건전해.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겪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그래, 파트너 없어 보면 아는구나. 에? 있을 때 너무 감사하다는 거. 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파트너가, 한 분 한 분 소비자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지 이 감사함을 알아야 돼요. 애터미 회사를 내가 애터미를 이번에 참 이번 우리 당대에 알게 됐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고 제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님들 참 이런 분들 그죠? 내 마음 100% 안 들더라도 내가 그분하고 맞추는 거죠. 내 파트너분들 정말 내가 100% 안 맞더라도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더라도 내가 맞추는 거죠. 왜?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내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맞추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되는 여러분. 그 사람들 변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소비자, 온오프라인 시스템, 센터, 형제라인 분들, 우리 이명우 팀, 저 본부장님 같은 경우, 형제라인, 여러분들 형제라인이잖아요. 오셨는데, 오늘 강의해드렸어요. 자기 파트너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와줘서 이렇게 해줘요. 고마운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요거하고 마칠게요. 감사함 이소예요. 감사함 이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옆에 우리 분들하고, 시작! 네,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